그 사람들은 지금 그 희생자 가족은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다 해놨을 거야. 무서워서 못 만나. 뭐라 할지 겁나서 못 만나. 한동훈이 갔다가 아주 욕을 들었다며. 그러고는 한동훈 쏙 들어가고 한동훈 안 나오잖아. 그리고는 그 다섯 대통령, 서울시, 용산시, 경찰, 그러니까 행안부, 국무총리, 그렇게가 지금 올라와 있지. 그들이 지금 막 책임 회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서로서로 이제 밀고 네가 저쪽에 더 뭐가 잘못했다 이쪽이 더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러다가 그중에 한두 명 이제 사죄하기 시작하고 할수 없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넘어가 그러면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그 밑에 사람들이 다들 서로서로 이거 우리 너무 눈치 보다가 우리 국민들 눈치는 안 보고 윗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경찰들도 다 위에 지시만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잖아. 시위 그런 데 가가지고 행동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또 꼬투리 잡아서 자기네들 당할까 봐 그저 뒷짐만 찍고 기다리고 지시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던 그 버릇을 국민들 보호하는데도 똑같이 한 거야. 아니 그렇게 직업의식이 그래가지고야 면접에 못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야. 면접에 어떻게 통과해? 그런 경찰들이 문 대통령 양산에서 그 난리를 부리는 아주 더러운 유튜버들의 행동도 경찰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뻔한 거잖아. 똑같은 경찰들인 거야. 무능한 그 정부에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전해져서 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은 문제가 돼. 우리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걸려 들어갈지 몰라. 우리한테 저 폭탄이 떨어질지도 몰라. 이런 거 있잖아. 다들 회피. 다들. 언론도 그렇고, 조중동도 그렇고, 모든 기자들도 그렇고, SBS도 그렇고, 내가 요새 들어보니까 몽땅 다 책임 회피인데, 이제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책임 회피를 정부에다 하더라고. 대통령실에 물어보세요. 그러더라고. 그래서, 아하, 이제 됐다. 자기네들이 대통령실에서 다 지시받아서 했다는 거를 이제 그대로 다 폭로를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이제는 됐다. 이제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방향이 손가락질을 정부를 향하고 있다. 그들도. 이제 조금 무너졌다.